사실 공이라는 개념은 불교의 개념 가운데서 가장 잘 알려진 개념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적으로도 이제 많이 다루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가장 오해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공이라는 개념을 영어로 번역할 때 그 뭐 이렇게 비드, 비어 있다, 엠프티니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가 쓰는 한자도 빌공자니까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이해했을 때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 없음하고 이제 별로 그렇게 구별이 잘 안 되게 되어 버리는데 이것이 이제 공 개념을 이해하는 오해하는 가장 흔한 경로가 아닌가 싶고 최근에는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emptiness라든지 비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꽉 차 있음 혹은 이제 그 열려 있음 openness 이런 것으로 번역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지는 이제 공 개념을 좀 다뤄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공 개념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이렇게 중요한 개념, 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렇게 서양 철학에서도 뭐 그리고 이제 뭐 동양 철학에서도 그동안 이렇게 제대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그 존재라는 개념을 다루는데 대단히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이라고 했을 때는 비어 있음 이런 것으로 되는데 비어 있다라는 건 무엇이 비어 있다는 건가? 규정성이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연기적 조건에 따라서 이것은 무엇이다, 저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성이 있음 이거하고 반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연기라는 개념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연기법이라는 개념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겨나는 그런 그 생겨날 수밖에 없는 개념이고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과 정확하게 짝을 이루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 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 이 달걀, 제 손에 이렇게 달걀이 있습니다. 이 달걀이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벌써 달기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떠올리시겠지만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달걀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렇게 이 본성이 무엇인가? 뭐 이런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달걀이니까 이건 이렇게 원래대로라면 생물학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건 이렇게 병아리가 될 것이지요. 달걀 새끼가 될 거지요. 달걀 새끼가 이렇게 그 안에 이제 그 숨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이 달걀을 가지고 병아리를 만드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만드실 것 같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만지는 달걀 가운데 병아리가 되는 달걀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뭐가 됩니까? 음식물이 되죠. 뭐 그 후라이가 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스크램블이 되든지 아니면 찜이 되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경우에 달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병아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음식의 재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아리보다는 두부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두부랑 하나로 묶는 게 더 정확한 이런 것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용도만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 이제 그렇게 이 서양에서 이렇게 벽에다 벽화를 그릴 때 물감 재료를 이제 어떤 용매에 섞어가지고서 이렇게 쓰는가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물에 섞었으면 이제 수채화가 그려지게 되고 기름에 섞었으면 이제 그 유화가 그려지게 되는데 유화가 발명된 거는 그 바나이크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으니까 15세기쯤입니다. 15세기 그 플랑드르 네덜란드 지방에서 발명이 된 건데 그 전에 이제 중세 그 수도사들이 이렇게 벽화를 그릴 때는 이제 뭘 썼을까? 유화가 있기 이전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달걀에 섞어가지고서 이렇게 썼단다. 그래서 그걸 프레스코화라고 한다고 하는데 아마 달걀 흰자를 가지고 썼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뭐 정확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본 건 아닌데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물감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그림을 지금도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림 그리는 재료가 되는 거죠. 다 다른 게 됩니다. 똑같은 달걀이지만 아주 다른 게 되는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래서 이렇게 달걀의 본성이라는 게 무언가에 대해서 그건 이 병아리가 될 운명을 가진 수정란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만한 얘기고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지금 슈퍼마켓에 있는 모든 달걀들은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음식 재료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죠. 용도 얼마든지 달라지는 거고 그게 이제 연기적 조건에 따라서 즉 어떤 조건과 만나는가에 따라서 이 달걀들이 다른 운명을 겪게 되고 다른 본성을 갖게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조건 이전에 다시 말해서 달기 품는다는 그런 조건 이전에 달걀을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의 재료로 투여되기 이전의 조건 그 이전의 이 달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뭐 이 음식물 재료다 아니면 뭐 이 물감 재료다 뭐 등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느 것도 사실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어느 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 즉 연기적 조건에 따라서 달걀의 본성이 계속 달라지지 그때마다 달라지지만 연기적 조건과 만나기 이전에 달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달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 그 이 달걀이 그림 재료다 아니면 뭐 이렇게 음식물 음식의 재료다 이런 게 이제 규정성입니다. 규정성 그 이 뭐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저는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강사 뭐 강이라는 강사라는 규정성을 갖고 여러분은 뭐 이렇게 청중이라는 그 이 규정성을 갖는 것이고 요 조건에서 벗어나서 집에 가시면 이제 밥을 그 아들님이 밥해 주실 때면 엄마가 되는 거고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규정성과 무관한 나라는 건 도대체 무언가? 이런 질문 같은 게 던져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규정성 그 이 달걀을 이렇게 음식 재료가 되고 뭐 그냥 이런 규정성과 떨어진 이 달걀이란 도대체 무언가? 나를 이렇게 그 이 엄마로 만들거나 관객으로 만들거나 강사로 만들거나 딸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규정성과 무관한 나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게 이제 나의 존재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어쨌건 간에 연기적 조건하고 분리가 되는 순간 규정성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죠? 달걀 품하고 이렇게 떨어져 버린 순간 이건 더 이상 병아리하고는 상관없는 게 되는 거고 프라이팬하고 떨어져 버리면 더 이상 이걸 음식 재료라고 아직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갖다가 이렇게 물감에 섞어 버리면 다른 게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 규정성을 갖기 이전의 달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사실 이제 편의상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거고 그냥 이렇게 그려보지요. 이런 거 이거 이렇게 보이기만 하는 거. 이것을 이제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이것의 본성은 무언가? 이런 질문 같은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땐 사실은 이 규정성, A라는 규정성, B라는 규정성, 요거는 음식물, 음식, 병아리, 그림, 재료. 이렇게 되는 거. 요 통과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요 조건이 이 규정성을 만드는 거니까 이 조건 이전에는 사실 음식 재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랬을 때 이거는 사실은 아직은 어떤 규정도 갖지 않은 미규정성을 갖는다고 미규정적인 상태죠. 그래서 미규정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규정성 때문에 이 미규정성이란 규정성이 없음을 뜻하기 때문에 이 없음 때문에 무 혹은 이제 비어 있음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 이것을 이제 공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이란 아직 어떤 규정성도 갖지 않음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랑 비슷하게 이렇게 간주되고 다루어지는 셈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규정성이 없다는 것이 정말 아무런 규정성이 없음인가. 지금은 없지만 음식물도 될 수 있고 병아리도 될 수 있고 그림 재료도 다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규정 가능성을 사실은 갖고 있는 거죠. 음식 재료로서의 규정 가능성도 갖고 그다음에 그 병아리로서의 규정 가능성도 갖고 그래서 규정 가능성들이라고 표시를 해야 될 여러 가지 규정 가능성을 갖는 미규정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성이 없지만 사실은 없다라는 말은 너무 많아서 하나로 정할 수 없음 이런 뜻이기도 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때는 무가 아니죠. 차라리 이것은 다지요. 다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 근데 사실 이거는 잠재적으로 많다.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다지 지금 이다가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잠재적으로는 많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랑 비슷해 보이지만 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왜 오픈니스라고 하냐면은 여러 가지 규정성에 대해서 열려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열려 있음 그래서 오픈니스라고 지금은 이제 번역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영미권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공이라는 개념은 뭐 부처님 당시에는 있던 개념이 아닙니다. 이 공이라는 것을 개념으로 이렇게 명료하게 이렇게 제기를 했던 분은 이제 용수라는 스님이고, 이 나가르주나라고도 하고 한자권에서는 이제 용수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 분이 이렇게 그 중론송이라고 하는 그 시구로 이제 그 이 공의 개념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세게 규정을 했었고, 그 이후에 공이라는 개념은 이제 그 이른바 대승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불경을 뭐 읽은 적이 없는 사람도 그 반야심경에 나오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거 한마디 정도는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죠? 여기서는 이미 이렇게 공이라는 말. 공즉시색 이렇게 했을 때 이 색은 이제 루바 이 물질 같은 걸 뜻하는 거지요. 이 공이라는 개념이 반야심경에는 명료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의 그 반야부경전에 속한다고 역시 얘기하는 금강경에는 공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아직 그때에는 공이라는 개념이 개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강경에는 공이라는 개념을 다룰 수 있는 그 문장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범소유상 개시허망 모든 상을 가진 것들 형태를 가진 것들은 허망하다라고 하면서 이 약견 재상 미상 즉견 열애 이렇게 모든 상 없는 것에서 상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 모습이란 뜻으로 그냥 이해하면 쉬울 겁니다. 모습이나 형상이 있는 것에서 상이 없음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모든 상 있는 것에서 상이 아님 이것이 상이 아님을 보게 되면 그게 곧 열애를 보는 거다라고 한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래서 공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이 상 없는 것에서 상이 없음을 보는 거 이게 사실은 이제 공이라는 개념으로 나중에 발전할 개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상이 있는 것이란 무언가 이런 게 다 상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상이 있는 것이고 상이 없다라는 건 무언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공성을 보라는 것이고 제 몸이 가지고 있는 공성 아까 들고 있던 달걀의 공성을 보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상이 있는 것에 상 없음 사실 이렇게 이래서 어렵습니다. 앞뒤 안 맞는 말이잖아요. 서양의 논리학을 빌면 모순율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상 없는 것이 어떻게 상이 있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래서 어렵지만 그게 사실은 이 공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그 심오하게 만드는 것이고 중요하게 만드는 것인데 상 있는 것에서 상을 보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강의라고 했으니까 강사 이렇게 보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달걀이다 이런 것도 한 번만 가르쳐주는 적이 있으면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이게 달걀이지만 병아리가 아닌 다른 게 될 수 있음을 보는 거. 이게 이 달걀의 잠재성을 보는 거거든요. 달걀에게 주어져 열려져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존재 가능성들, 규정 가능성들을 보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그 상 있는 것 가운데서 상 없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이 없음이어서 무라고 표현되지만 상 있는 것의 상 없음이기 때문에 무가 아니다라는 말이고 여기서 이게 곧 색이지요. 색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 바로 이 물질이 바로 공이고 공이라는 게 물질이지 물질이 없는 공이라는 게 어디 따로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이것이 공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종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이 색즉시공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원자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양성자하고 이제 중성자들이 이렇게 있고 이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거리가 이걸 그 사람 크기로 해버리면 이게 운동장 몇 배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질이라고 꽉 채워진 물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은 전부 다 비어 있다. 그래서 이게 색이 곧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상 있는 것, 상 있는 것, 여긴 상 없는 것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색이 곧 공이다라고 하는 말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비어 있는 걸 찾는 게 아니고 꽉 차 있는 게 다른 규정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그 자체로 하나도 안 달라진 채 조건만 달라지면 전혀 다른 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이고, 사실 이게 연기법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연기법하고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공성을 본다, 사물의 공성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변환 능력, 제가 다른 것이 될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이 관객이나 어머니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무엇인가 될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있다랄 때, 저는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자신이 무슨 재능을 타고났는지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꾸 이것저것 해보고 부딪혀보면서 내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알게 돼가는 거지요. 이제 그게 이제 젊은 날의 방황 뭐 이런 건데, 그러면서 그걸 찾아가는 거, 자신의 능력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런 걸 잘 못하게 되는데, 이 능력, 지금 내가 이걸 잘하지는 못하지만, 뭐 피아노를 열심히 배운 사람은 잘 칠 리가 없지만 내가 좋아서 미쳐서 막 했을 때 잘할 수 있음, 이런 게 능력이잖아요, 그죠? 무언가 그 조건이 주어져서 피아노랑 달라붙어서 계속 달라붙어 있으면 무언가 잘할 수 있음, 그게 열려있는 가능성이고,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잠재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잠재성, 공이란 말은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성을 뜻하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지금 현재와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능력의 폭이 큰 사람들은 가능성의 폭이 큰 거고, 근데 또 이제 피아노를 치든 기타를 치든 그림을 그리든 얼마나 센 강도로 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다른 능력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건 간에 어떤 누구든 간에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는 딴 건 못해,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사람은 전부 다 공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즉 변환 능력, 새로운 것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이제 바로 공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색 그 자체가 공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근데 이제 사실 이 말보다 이 맨날 너무나 유명해서 하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이지만, 이 말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반야심경에 나오는 공에 대해서 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불감이라고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우리 맨날 쓰는 말이죠, 그죠?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증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다음에 불구부정, 이 때구자입니다. 더럽지도 않고 정하지도, 깨끗하지도 않다. 공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공이라는 게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리기에는 이렇게 생성 능력, 변환 능력, 생성 능력인데 왜 생성도 멸함도 없다 그럴까? 생성이나 멸함이 없다 그러면은 생성 능력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거든요. 저도 옛날부터 이게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그것도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근데 20세기 음악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 말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 얘기를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 불생불명,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라는 이 어려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음악적 소리가 있고 음악적이지 않은 소리가 있죠. 음악적 소리는 되게 일단 듣기 좋은 소리들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화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음계상으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악기 소리들이죠. 주로 피아노, 바이올린 다 이런 것들 음악적 소리라고 그럽니다. 이런 거 음악적 소리라고 안 하죠. 소음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소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클래식 음악의 역사, 서양 클래식 음악의 역사는, 20세기의 역사는 소음들을 음악적 소리로 바꾸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조금 놀랍죠? 그렇게 되냐면은, 이 미래주의자라고 하는 처음에 이제 그 마리네띠라는 그 시인이 미래주의 선언문을 이제 이 프랑스 신문에다가 이렇게 하나 올리고 나서 만들어진 유파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주로 미술을 했습니다. 시인이었지만 이 사람은 미래주의 시를 쓰기보다 선언문으로 유명하고, 훌륭한 시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선언문이 유명한 거고, 그 뒤에 이제 보치오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 미래주의적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하고, 이 보치오니라는 사람이 재능이 많았던 것 같은데, 불행히도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전쟁을 찬양하면서 전쟁에 참전했다가 보치오니가 전쟁에서 죽는 바람에 미래주의자도 이렇게 기울어버리고 마는데, 그 미래주의자 가운데 루이지 루솔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화가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은 음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미래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기계 소리라든지 이 루솔로가 그런 겁니다. 이렇게 아까 말했던 마리네티라는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뭐 교향곡이나 아니면 뭐 소나타나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악기로 연주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미술로 치면 저 박물관에 있는 저런 그 낡은 예술들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거보다는 차라리 자동차 소리,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 그리고 이렇게 그 도시에 이렇게 뭐 이렇게 파이프에 물 흘러가는 소리, 뭐 등등등등 이런 거, 어디서 건설하면서 쿵쾅대는 소리, 뭘 드릴로 뭐 가는 소리, 뭐 이렇게 빡빡대고 뭐 미는 소리, 대패 소리 이런 게 훨씬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음악이지, 이게 새로운 음악이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들려주는 연주회를 하고 다녔습니다. 조수 한 명 데리고서. 사실 지금 이런 소음을 만들어내는 건 지금은 쉽습니다. 녹음된 것들 약간 변조시키거나 하면 금방 만드는데 그 당시에는 녹음 기술도 없었던 때였거든요. 아직 아날로그 녹음도 안 되던 때니까 이걸 들려주기 위해서 별의별 그 기계에다 뭐 돌림새 깡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걸 잔뜩 들고 다니면서 연주회라고 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 황당해가지고 이렇게는 했는데 아이디어는 일단 그러니까 이 20세기 미술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아이디어로 깨는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그냥 변기 하나 사다가 뚝 집어넣어도 예술가가 되는 시대 아닙니까? 물론 그 듀샹보다 먼저였지만 이 아이디어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적이지 않은 소리를 연주해 주는 것이어서 이제 뭐 아이디어는 좋으나 그걸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듣기는 좀 어렵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효과가 약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이 프랑스의 그 출신이면서 미국에서 그 사람은 주로 활동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프랑스 음악가인 에드가 바레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 특이한 제목의 이렇게 음악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뭐 그래서 뭐 이온화. 이온 아시죠? 이렇게 그 H+ 물을 분해하면은 O- 이런 거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 이온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온이제이션, 이온화라는 음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적분, 그 수학할 때 적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FX, DX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적분이라 하는데 음악 제목을 이제 적분 뭐 이렇게 한다든지 굉장히 이렇게 이 사람도 그러니까 비음악적 감각으로 음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이온화라고 하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음악을 만들면서 이 음악을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은 이렇게 거기에는 이제 그렇게 그 뭐 현악기 같은 건 많지는 않고 주로 타악기들이 많긴 한데 어쨌든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인데 오케스트라가 처음 연주하면은 두두둥 하면서 이런 타악기들이 북을 치고 팀파니 치고 뭐 이렇게 막 나는데 조금 있으면은 엥 하는 소리가 납니다. 사이렌 있죠. 사이렌 소리를 엥 하는 소리를 넣는데 물론 이제 엥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조심스럽게 엥 하면서 소리를 조그맣게 키워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사이렌 소리라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거나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 저도 들었을 때 이게 사이렌 소리가 어딨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악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엥 이런 소리 비슷하게 글리산도라 그러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들리는데 어쨌든 사이렌 소리를 악기 속에다 넣어서 쓴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면은 모루에다가 망치질하는 소리가 나고요. 이 모루와 망치를 타악기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슬랩스틱이니 뭐 썰매 채찍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착착 소리도 내고 하면서 실제로는 악기가 아닌 것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악기랑 같이 섞어서 썼는데 이걸 악기랑 잘 어울리게 썼기 때문에 그럴듯한 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루이지 루솔로는 아우 연주에 갔어도 아우 시끄러워 이랬을 텐데 이건 시끄럽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음악인 줄도 모르는 채 음악으로 듣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악기 소리로부터 벗어난 것들이 음악의 일부가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20년대, 30년대 가면 녹음 기술이 발달돼서 그중에 이제 그 이 프랑스 방송국의 방송 기술자였던 그 피에르 쉐페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쉐페르라는 사람은 예를 들면 기차 가는 소리 있죠. 기차 타고 가시면 탁탁탁탁탁탁탁 이 소리 나잖아요. 이거를 녹음해다가 에티드드 휴맹드페르가 이제 철도라는 뜻인데요. 철도 연습곡. 에티드가 이제 스터디, 연구라는 뜻도 있고 연습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불어로는 둘 다 됩니다. 에티드가 이제 쇼팽 에티드 이런 게 연습곡이잖아요. 그죠? 에티드드 휴맹드페르에서 철로 연습곡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쓱 발표를 합니다.
좀 뻔뻔스러워 보이기도 하죠. 녹음에다가 그걸 자기 곡이라고. 근데 뭐 뒤장도 있었잖아요. 그죠? 아무로 갖다 툭 사서 집어넣기도 했으니까 이 사람은 녹음이라도 하고 다녔으니까 조금 더 성의가 있는 거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렇게 이런 소리들이 음악이 되기, 왜냐하면 거의 리드미컬 하거든요. 기타 소리가 리듬이 있어요. 박자도 있고 리듬이 있으니까. 그리고 음의 고조도 있기 때문에 음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음악이야. 그래서 음악적 소리가 아닌 게 또 음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기술들이 좀 더 많이 써요. 전자음악이라는 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서양 음악의 경우에는 그 음악적 소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도레미파솔라시도의 한 옥타브의 음이 있고 그 사이의 반음 도샵 레샵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의 음이 그 서양 음악의 음악적 소리잖아요. 12개로 분절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절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왜 12개만 음악 속 소리지? 이렇게 당연히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그 A음 있죠. 도레미솔 라 할 때 라음은 이렇게 이게 220Hz 초당 220번 진동하는 그 주파수를 갖는 소리입니다. 한 옥타브 올라가면 440Hz가 됩니다. 진동수가 두 배가 되면 한 옥타브가 올라가는 거예요. 뭐 이런 건데, 근데 왜 요것만, 왜 13개는 안 되고 23개는 안 되냐는 겁니다. 요 사이에, 도와 도샵 사이에는 요 소리도 안 쓰지만 그것도 음악 소리가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가령 이제 바이올린으로 이렇게 윙 하면서 올라가면 글리산도라 그랬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가는 이런 소리. 이건 여기 있는 모든 주파수의 소리를 다 훑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이 12개가 아니고 여기 있는 무한히 많은 주파수 모두를 다 통과하는 거고 이게 다 음악적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주파수를 소리로 쓰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소리를 쓰게 될 건가? 이게 이제 그 이렇게 진동수를 이렇게 그 그래프로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 사실 이런 거를 그 후리에 법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전부 단순한 사인파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거로 다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그 배음들로 다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피아노의 그 A음이나 바이올린의 A음이나 클라리넷의 A음이나 전부 220Hz 똑같은데 음고는 똑같은데 똑같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음색이 다르잖아요. 이 음색이 다른 건 뭐에 다르냐면은 이 18개의 소리가 섞여 있는 이 배음들이 다른 게 섞여 들어가면은 음색이 달라지는 겁니다. 음고를 결정하는 건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음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를 다른 걸로 이렇게 늘여버리거나 이런 걸 다른 걸 이걸 빼버리거나 다른 걸 집어넣으면은 음색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변조시킨다 그래요. 변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른 소리가 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없는 소리도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그 피아노를 치지 않고도 인위적으로 피아노 소리를 요걸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신디사이저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키보드 있죠. 그게 이제 모듈화된 소리들 이렇게 입력된 소리들을 쓰는 건데 원래 신디사이저는 그래서 이런 주파수들을 변조하고 종합하는 기계 원래 종합기란 뜻이거든요. 신디사이저가 종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주파수 종합을 하는 기계예요. 이 수많은 배음들을 하나로 종합해서 이런 거로 만들어주거나 분해하거나 이거 집어넣거나 빼거나 하는 이런 장치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건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게 되고 요새 이제 가수들 이렇게 노래를 들어보면 이렇게 소리가 아니고 이상한 소리 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어떤 주파수를 빼버리거나 집어넣어가지고서 변조시킨 거예요. 음성 변조해가지고 방송 같은 거 나올 때 제가 말이지요 이렇게 할 때 이것도 이제 곡이 요거 변조시킨 겁니다. 그래서 악기 소리도 그렇게 변조시키면은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해서 많이 씁니다. 그게 이제 그 주파수 종합인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사실은 이제 모든 주파수의 소리가 다 음악적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화음 그 도 1도 화음 도미 2도 화음 3도 화음 그다음 도솔 5도 화음 이런 것만 음악적 소리라고 간주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1도로 갔다가 4도로 갔다가 5도로 갔다가 1도로 되돌아가는 게 조성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게 다 깨지고 맙니다. 20세기 들어오면은. 그래서 이제는 그냥 주파수 변조하는 거, 주파수 변조해서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 거 이렇게 바뀌게 되고 나중에는 어쿠스틱 악기로 하는 것도 이런 소리를 그걸로 연주하는 방식으로 막 새로 출연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대중음악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대중음악에서도 전자음악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나중에 70년대 말, 80년대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기서도 이제 소음을 실제로 막 이렇게 이상한 기타, 예를 들면 기타 같으면 기타도 이렇게 플랫이 이렇게 도, 도샵, 레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튜닝을 미라레 솔심인데 튜닝을 그 레샵도 아니고 레와 레샵 사이에 있는 소리 4분의 1이면 되게 이렇게 튜닝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보통은 들으면 아, 기타 줄 안 맞는데 이렇게 되는데 일부러 그렇게 튜닝을 해서 연주를 하기도 하고요. 기타 줄을 아예 다르게 튜닝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여기 이 모든 주파수의 소리 어떤 주파수의 소리도 다 음악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제가 말하는 이 소리도 녹음해가지고 약간 변조시키면은 음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힙합에서 많이 하죠. 그렇게 어떤 소리도 다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건 잠재적으로는 어떤 음악도 다 소리, 음악이 될 수 어떤 소리도 음악이 된다는 뜻이지만 아무리 저 잘 치는 피아노 소리라도 지금 여기 방송국에서 틀어놔고 싶시오. 미쳤어 이럴 겁니다. 제 수업 시간에 옆에 와가지고서 옆방에서 막 바이올린 소리를 막 이렇게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그건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음악적 소리라고 생각되는 것도 음악이 아닌 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고 음악적 소리라고 생각 안 되는 게 음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잠재적으로는 모든 소리가 음악이 되게 된 건데 실제로는 어떤 조건에 그 이 소리가 지금 그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같은 피아노 소리도 음악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연기적 조건에 따라서 음악이 되고 안 되는 거 아까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근데 잠재적으로는 어쨌든 모든 소리가 음악이 된다는 뜻인데 사실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소리가 음악이 된 모든 주파수의 소리가 음악이 된다는 건 주파수는 진동수를 뜻하거든요. 이 파장하고 뭐 파장하고 반비례가 있어서 사실은 비슷한데 이 1초에 몇 번 진동하는가 이게 몇 번 하는가 이게 몇 번인가에 따라서 이제 220Hz 220번 몇 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모든 주파수가 소리가 음악이 된다라는 말은 이 주파수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공기가 이거 떨림이 발생하는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즉 공기가 파동이 돼서 무언가에 딱 걸릴 때 안 걸리면 소리가 안 나요. 그죠? 아니 이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는 여기 뭔가 이 파동에 뭔가가 걸려서 마찰이 생겨서 하는 거예요. 피리도 그래서 걸리는 데가 있어야 소리가 나잖아요. 이거 소리 안 나잖아요. 그죠? 걸리는 데가 있으면 소리가 나는데 파동하고 무언가가 딱 충돌하는 지점이 있으면 다 소리가 되거든요. 즉 소리가 된다라는 건 모든 공기의 파동은 다 소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기가 파동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은 모든 소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되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아까 이제 음악적 소리랑 비음악적 소리라는 게 이제 따로 없다 그랬잖아요. 소음이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연주가 시끄러하게 만드는 소음이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좋은 소리, 나쁜 소리, 그 아름다운 소리, 추한 소리 혹은 이제 더러운 소리, 깨끗한 소리 이런 게 따로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소리가 조건에 따라서 깨끗한 게 될 수도 있고 더러운 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원래부터 더러운 소리, 원래부터 깨끗한 소리, 원래부터 음악적 소리, 원래부터 비음악적 소리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소리의 공성인 겁니다. 그때그때는 어떤 소리가 되지만 어쨌건 어떤 소리도 처음부터 더러운 소리나 깨끗한 소리 혹은 이제 음악적 소리와 비음악적 소리가 따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불구부정, 더러움과 깨끗함이 없다는 겁니다. 공성이라고 한다 그러면은.